Hello. 와, 퇴근이야. 그러지 말아. 그건 비밀이죠. 사랑해.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요. 무슨 선물이요? 그건 비밀이죠. 와! 뭔데? 갑자기 안겨.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밖을 찾아줬다. 아, 뭐야? 이게 뭐야? 바로 저희가 이제 고마운 사람들을 위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저희가. 아, 진짜. 그러면 셋이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좋아하겠지. 우리 만드는 거. 좋아하겠죠. 안 먹기만 해봐야지. 유부 초밥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 창빈 형 위에. 다 다른 멤버들도 많이 도와줬지만 제가 뭐 랩을 되게 많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그때 창민 형도 되게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처음인데 그래도 엄청 힘들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마운 사람을 찬이 형으로 뽑았는데요. 연습생 때부터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 뭐 보강해야 될 부분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로 만약에 안 도와주셨으면 제가 아마 생각도 하기 싫네요. 네. 찬이 형이 도시락 먹고 힘냈으면 좋겠고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여운 멍멍이 승민이한테 줄 거예요. 제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승민이는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엄청 저도 어색하고 그랬는데 그때 승민이가 저한테 잘 알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고 있어요. 꼭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어줄 거야. 오. 우와. 와. 맛있어 보인다. 지금이니 지금이다. 와. 데코형 우동 모양 소세지를 만들었는데 이 소식을 여기다 꽂으면은 완성됩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달콤한. 정민이가 만든 연어 주먹밥. 연어 주먹밥. 김치볶음밥. 오, 김치볶음밥. 야, 깜짝이야. 김치볶음밥 많이 했어. 이건 뭐야? 미래요? 이거는 과일 필렉스가 깎았어요. 아, 필렉스. 아, 이거 유부초밥. 나 유부초밥 진짜 좋아해. 아, 진짜? 나 진짜 좋아해. 이게 과일. 바나나. 이건 공장에서 만든 요구르트. 잘 됐다. 우리 진짜 김밥 한 줄밖에 안 하잖아. 아, 진짜. 어. 뭐 이거 말도 안 돼. 누가? 누가 했어? 형? 당연하지 않아? 민 셰프 아닙니까? 제가 민 셰프. 먹고 뭐 배 아프고 하면 그런 건 아니지? 아, 네, 네. 네, 설거지도 다 하고. 아, 네네. 네, 오늘은 동전맛은 절대 안 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먹기 전에 저희가 편지를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부터 전달할게. 한 명씩? 어, 아, 너 먼저. 또 그러냐? 아, 참. 누구야? 플렉스! 야, 난 캥거루 네. 형이 아니야. 저는 캥거루 형.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 고맙다 진짜. 저는 고맙다. 일단 내가 널 그려놨어. 일단 얘 빼고 먹어요. 와 달팽이 얼굴 봐. 달팽이 야 대단한데. 지금 웃는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두 찬이 형. 안녕하세요 형. 저 막내 정인이에요. 이거밖에 안 썼어? 네네. 조카 약혼을 원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여기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이거 이 무대 한번 꼭 진짜 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정인이의 생존기. 이유? 존재 이유? 존재 이유라고 해야 되죠. 생존기죠. 뭔가 아까 되게 멋있는 무대였어요. 빨리 갔어요! 아 같다면 생각도 싫어요.
그리고요, 저도 형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형한테 고마운 일만 많은 거 감사합니다. 아, 울어라, 울어라. 고맙다. 아니 너무 귀여운데? 아니 왜 되게 귀여운 게 틀렸는데 찍찍 그거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읽어볼게. 안녕하세요 창빈이 형. 하트가 9개나 있네. 본 것 중에 제일 길게 쓴 것 같아. 아, 이게 제일 관계가 많아. 이거 글씨가 막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네가 엄청 생각 많이 하고 저 시간 엄청 많이 투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와. 사장님 진짜 달팽이가 오늘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달팽이 머리가 껍질이 붙어있어. 네, 저요 과연. 아마. 이거는 좀 아쉽다. 세 장이란 왜? 그림을 봐. 그림을 봐. 세 장 같아. 와. 안녕하십니까 민아. 새질기 민호 형아야. 와. 일길 방송에서 내가 탈락했을 때 너가 엄청 서럽게 울었잖아. 네가 진짜 엄청 울어서 미안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진짜 고마웠어. 그때 크앙 하면서 울던 건 평생 캡처해 놓을 거야. 잘 지내보자. 새제기 민호 엄마. 민호 엄마. 민호 엄마. 자 아, 그럼 우리 이제 먹자! 예! 진짜 배고파요! 치사! 현진! 우진! 입니다! 예! 예! 어쨌다 저는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네. 무슨 선물이요? 그건 비밀이죠. 아! 아, 이거요? 어. 그것도 비밀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 거잖아. 아니야.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안무 선생님 그리고 제 랩 선생님. 아 알리쌤. 아 알리쌤. 알리쌤이랑 수지 있어요. 한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벌써. 어 뭐야 이 먹을 거는? 어 내 거야. 장난이고? 너 먹을 거야? 아니, 장난이고. 저는 이제 뭐지 제가 연습생 때 저를 일을 많이 도와주시고 관리해 주셨던 이제 회사 형들이랑 누나들께 아. 이제 형들이 되게 저녁까지 되게 늦게 일하시니까 그치. 그때 드시라고 비타민도 사고 당고추 맛있는 것들 좀 샀어요. 나는 뭐야 제일 우리 가족한테 준비를 했는데 가족 중에서도 이제 우리 형이 그 복무 중이거든. 아 맞아. 우리 형에게 필요한 물건이 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사봤어. 이거는 오 휴대폰이네? 컴퓨터야. 뭐야 이거? 이게 춤출 때 되게 몸도 피곤하고 할 때 피로 회복하려면 이게 좋고 이건 이제 땀 뽀송뽀송하게 해주려고 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쌤이 되게 계속 랩해야 되면 되게 목 아프고 그러잖아. 그럴 때 나 이거 하나 먹고 기분 좋아지시는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목이 안 아프고. 제가 그런 걸 찾아봤어요. 군복무 할 때 필요한 것들. 일단은 첫 번째 핫팩. 피부 관리 용품들을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나. 와 되게 좋아하시네. 핸드 크림 앤 이거 마스크 팩 앤 립글로 앤 립밤 립밤까지. 형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쌤, 저 현진이에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무작정 밤새 펜을 물고 연습하던 저에게 저만의 연습법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거울에 비춰지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들고 하기 싫고 지쳤었는데 그래도 쌤이 저 신경 써주시고 많이 혼내주셔서 마음을 잡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형 누나들 몰래 더 많이 연습하고 밤을 새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잖아요.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더 성장해서 돌아올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저 우진이에요. 제가 전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진짜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후회했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나는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아빠가 요즘 되게 못 보고 진짜 맨날 봐가지고 자주 봐가지고 보고 싶을 줄 몰랐는데 진짜 보고 싶더라 아빠. 그래서 맞아.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앨범 만져서 아빠한테 드리려. 진짜 오랜만에 편지 쓴다 아빠한테. 쌤. 와 이거 뭔데 이렇게 떨리냐. 새 잘못 아빠를 닮은 창빈이라오. 안녕하세요, 승민이에요. 아 진짜 올해 저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편지로 남아 다음 이제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동안 쌤께 감사했던 마음 그런 거 다 적어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편지도 편지지만 이렇게 직접 인화 사진이랑 종이에 붙여서 쌤께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멤버들 저 빼고 나머지 8명의 이제 그 롤링페이퍼라고 하죠. 그걸 이제 멘트를 살짝살짝씩 받아서 선생님께 드리려고 해요. 오랜만에 이제 계약식에 가서 쌤께 이걸 드릴 건데 쌤이 이걸 받으시면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당연히 좋아하시지. 그러면은 저도 몇 장 받아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붙여서 붙여서 이렇게 드릴게요. 귀여운 아들 귀요미 그리고 윙크 윙크를 받아라. 아빠가 보고 되게 내가 볼 때는 아빠 표정이 되게 상상이 되는데 되게 웃으실 것 같아요. 아빠를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가사로 담고 싶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쓰면서 몇 번을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는 바보. 이 세상 가장 멋진 아들 바보. 뭔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뭐가 그리 어렵다고. 얼마 전 19번째 달력이 넘어가고 그동안 아버지는 아들 위한 삶을 살아. 못난 아들 행복 위해 자신의 행복을 팔아. 힘든 티는 눈치 없는 구두 많이 닳고 다뤄. 일단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음악을 한다 했을 때 사실 많이 당황하시고 고민 많이 하셨던 거 알아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할 수 있게 끝까지 믿어주시고 밀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우리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 표현 많이 하기예요. 노력할 거예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가수라는 꿈을 갖게 되면서 저의 일상도 달라지고 동시에 학업에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제가 쌤 기억 한편에 좋은 제자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벌써 울고 있어. 우리 형 울지 마. 마지막 촬영이라고. 우리 리얼리티 부부야?
뭔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맞아요. 아, 좀 짧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근데 뭔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1화가 뭐죠? 1화가 그건가요? 여기 이사한 거? 그렇지. 와. 떡볶이. 2화 때는 남산. 2화가 남산. 전문성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보고 싶다. 아, 잠시만요. 오랜만에. 그 핑계로 이제 나중에 한번 갔다 오면 되지. 3화 때는 놀이공! 아, 아버지의 작품. 승민이 밝힌 맨 뒤에서 이러고 우리 조종하고 있던 가라, 제군들이야! 아, 맞아. 그냥 아, 엄청 아, 진짜 신났어, 진짜.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는 느낌. 나 파워리드도 너무 재밌었어요. 어, 맞아. 어, 이거 춤 기억나요? 난 제일 기억났던 게 우리를 알아봐주었던 주셨던 이제 사람들. 아, 맞아, 맞아. 신기했어. 신기했어. 저기나! 저기나! 귀여워! 신기하면 뭔가 되게 고마웠어, 그리고 또. 맞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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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더 재밌게 놀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가는 걸로. 에이! 날 잡아서 이제 다 같이 가요. 어! 남산 갔다가 내려왔을 때. 돈가스! 돈가스! 왕돈가스! 아, 맞아. 유명한 돈가스 집이었어. 크지 않았어. 우리 마지막 화가 약간 어떤 내용이지? 고마운 사람한테 네, 그죠. 보답하는 그런 거였죠. 졸업식 때 너무 잘했죠? 저 제 카드 좀 옷 좀 같아요. 그래서, 자켓? 네. 아, 잠깐만. 내가 말았어, 내가 말았어. 네, 축의 카드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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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뭐야? 진짜요? 지금 이것 때문에 벗은 거구나? 뭐야? 형은 이제 너는 이제 각자 다 고마운 사람도 있었잖아. 형은 이제 우리 8명 모두에게 좀 고마운 게 있어서 오! 그래서 이렇게 오! 우와! 오! 이거 뭐냐? 와, 글씨체 봐. 설마 만든 거예요? 어, 어 형이, 오, 형이, 형이, 와. 형이 쓴 거였어. 오, 진짜요? 와, 신기하다. 와, 잘 썼다. 우와! 그럼 제가 좀 오랫동안 연습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항상 약간 데뷔하는 목표를 항상 기다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8명 멤버들이, 친구들이 저를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해줄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항상 고맙고 사실 뭐를 줘야 하나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뭔가 떠올랐던 게 저희 9명이 다 맞춰 입을 수 있는 어떤 옷 이름을 그려서 제가 직접 이런 느낌. 애들이 좋아할까? 좋아하겠죠? 좋아할 거야. 좋아해야지. 오, 야, 잠시만. 오, 후드에 어, 여기 주머니 있어요? 아? 어? 여기도 주머니 있어요. 와, 그... 우와! 우와! 우와, 드디어. 아, 나 진짜 글씨가 너무 이뻐. 나 졸업식 때 이거, 이거 입고 가야겠다. 아, 형, 제발 그러지 마. 스틸 퀴즈!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그러지 마! 왜 그러지 마? 근데 진짜 이제, 항상 연습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항상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맞춰서 스트레이키죠. 입는 거 진짜 괜찮겠다. 와. 우리 옷 스트레이키죠. 와. 역시. 아, 역시 당기다. 아, 역시. 아, 글씨 글씨 괜찮아? 네, 이뻐요. 네. 이뻐요. 와. 글씨 끝내기 애매하니까. 아, 또. 아. 오. 아, 여기. 아, 안 보이지. 진짜 안 보이지. 어, 진짜 안 보이지. 아, 이건 나도 안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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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했겠어요. 형은 그냥 너가 너무 좋아. 아, 아유, 부끄러워. 아, 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아, 형 왜 울어? 울고 그래. 에이, 마음이 따뜻해지네. 맞아. 울고 그려. 아, 이거 울림이 아니야? 형은 또 왜 울고 그려? 형은 또 왜 울고 그려? 아이고, 눈물 받아요. 눈물 보령한테. 아, 왜 울어? 왜 울고 그려?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거는 인스페이스 항상 나랑 같이 데뷔할 친구들 찾고 기다렸었지. 근데 다행히 그 친구들이 너희들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심지어 이제 마지막 리얼리티 방송이라 하니까 이때 말하고 이제 다시 또 힘차게 다시 갈 길이 머니까 더 힘내서 더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진짜 우리가 한 가족 느낌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We are family. 아, 안 되겠다. 찬이 형 다 앉아. 아. 이게 아니고 이거 야야야야야 야, 너 이거 너무 좋아. 아니, 막 울고 그래요. 마음 약한 우리 킹거로. 형은 울어? 왜 울어? 아, 울지 말어. 아, 울구나. 아니, 울컥했어. 아니야. 나도 울컥했어. 아, 왜 이렇게 편히 쓰고버려요. 아이, 진짜. 옷. 네? 가져왔어. 스트레이 키즈 고맙고 사랑해. 자, 하나 둘 셋. 스트레이 키즈. 바이바이. 바이바이. See you again.